김 사장 보자에 골프채가 좀 붙여줘. 90만 원에 30% 할인이니까 할인한 값으로. 어? 어, 나야. 계산기가. 어, 그랬어? 30%면은 0.3이니까 90만 곱하기 0.3은 27만 원. 그러면 90만 원 빼기 27만 원. 아, 미스방 난데. 저 김윤기 사장 부자로 87만 3천 원 송금하고. 계산 잘못하신 것 같은데. 어? 그 27만 원 빼실 걸 2만 7천 원 빼신 것 같은데요. 알았어. 무슨 소리야? 0을 하나 덜 빼셨다고요.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. 어, 저 김윤기 사장 부자로 87만 3천 원 저 입금하고 그리고. 누가 87만 3천 원이야? 90만 원 30% 할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나와? 예? 어, 계산기로 계산한 건데요 지금?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이 90만 원에서 0.7 곱하면 되잖아요. 97에 63이니까 63만 원 바로 나오는데. 그래 63만 원 입금하면 되잖아. 근데 뭐가 87만 원 얼마야? 아니 계산기가 가참 뭘 또 두들겨. 딱 들어도 63만 원 맞구만. 아이고 아이고 이걸 어디다 써 이거를. 아이고 아저씨 발 좀 잠시만요. 배추 샘플들이 몇 개 들어와서요. 보세요 아버님만 최종 결정해 주시면 바로 도장 찍으려고요. 그래? 어디 봐봐. 이쪽이에요. 오늘 여기 웬일이야? 아, 인감 놓고 하셨다 그래서 여기요. 고마워요. 수고했어요. 이런 칠칠맞긴. 그럼 전 그만 가볼게요. 이게 다 고랭지 배추야? 예, 최상급 고랭지 배추들로만. 어, 고랭지 배추 아닌 것 같은데. 어? 뭐? 아, 제가 태백에서 살아서 고랭지 채소는 좀 아는데요. 고랭지 배추는 빛깔이 더 곱거든요. 이건 아닌 것 같아요. 맞는데? 그래? 너 이거 확실하게 확인해 본 거야? 요즘 산지석에서 파는 놈들 많은데. 아마 확실할 텐데. 아마? 아마? 맞는 것 같은데? 네가 그것도 먹는다고 알아? 식품에서 부사장님이 집에서 일하는 애만도 못해. 에헤이. 정말 헷갈려서 못해 먹겠네 이거. 아유. 아버님 단가에서. 아버님 왜 그걸 직접 하세요? 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. 세경아! 야 세경아! 하셨어요? 어. 너 바쁜 거 없으면 나 이 계산하는 걸 좀 도와라. 계산이요? 아, 너 계산 잘하잖아. 이거 좀 봐봐. 어, 저 지금 죽 쓰고 있어서 자리 못 비우는데. 어. 야. 네가 좀 가져라. 예? 아니 네가 가서 대신 죽 좀 지으라고 얘 이거 좀 시키게. 예? 아, 못 들었어? 네가 대신 가서 죽 좀 쓰라고. 어, 그 주걱이한테 얼른 남기고 빨리 이거 좀 봐. 얼른 죽 남겨. 우리 빨리 이거 좀 봐. 여기. 아무리 그래도 아버님 제가. 넌 얼른 가서 죽 쓰고 넌 빨리 이리 앉아. 넌 얘 대신 죽이나 쓰고 세계에 너 꼼꼼하게 일 잘한다. 넌 얘 대신 죽이나 쓰고 세계에 너 꼼꼼하게 일 잘한다. 아, 신 부사장 덕분에 어려운 게 아주 쉽게 성사시켰어. 아, 그동안 멍청한 부사장 하나 때문에 아주 회사 전체가 휘청휘청했었는데 신 부사장 오나서 이제 걱정 끝 행복 시작이야. 과찬이십니다. 아버님, 저 도시락 갖고 왔는데요. 저 신 부사장, 우리 출신한데 도시락 같이 먹을까? 아, 어쩌죠? 왜? 사실 제가 오늘 사장님 모시려고 괜찮은 일식집을 하나 예약해놨는데. 아버님 이거 제가 새벽부터 준비한 건데. 싸가지고 와서 네가 먹어. 가지. 죄송해서 어쩌죠 전 부사장님. 아, 어쩔 수 없지 뭐. 갈 때 차비하세요. 앉으시죠. 아버님. 어. 결제? 어, 두고 와. 예, 저 결제보다 이거 좀 보세요. 아이고, 죄송합니다. 뭔데? 어제 아버님께서 세경 씨한테 단가 계산 시키신 서류에
세경 씨가 이렇게 낙서를 했는데요? 그래서 뭐? 아니 이거 중요한 소리에 이렇게 막 낙서를 했는데 이거 어떡할까요? 아, 지우개로 지우면 되잖아. 지우면 되지만 다른 소리도 아니고 중요한 회사. 나가. 네? 손님들 때문에 내가 좋은 말 할 때 나가라고. 나도 열받아서 내 구두 벗어 너 팽질 빨리 나가.